안녕하십니까. 마지막 안전관리 304페이지에 있는 안전관리 부분, 안전관리 부분 304페이지에 있는 부분입니다. 주관식하고 객관식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04페이지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이야기죠. 자, 첫 번째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 대상은 반드시 뭐 해야 되죠? 안전관리 수립을 해야 됩니다.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수립에 대한 포함사항으로 옳지 않는 것은 첫 번째 시설별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 책임자를 반드시 점검사항을 둬야 되죠. 두 번째 국토부 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및 진단사항도 포함되어야 되고요. 세 번째 책임 점검사항과 진단사항의 점검 및 진단 결과와 유해가 있는 시설에 대한 이용 제한 또는 보수 등에 대한 조치사항도 어디에 들어가야 되죠. 네 번째,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수립된 안전관리의 조정에 관해서 3년마다 해야 되는 부분도 포함되죠. 그래서 틀린 질문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안전관리 계획 수립에 및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 첫 번째, 입주자 대표회의는 누구는 입주자 대표회의는 비용 지출을 수반하는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을 뭐 한다? 의결한다라고 하고 있죠. 안전관리 계획에는 누가 수립한다? 관리 주체가 수립한다. 아까 전 시간에 관리주체 얘기했죠. 위탁관리업체, 거기서 위임받는 관리사무소장이 하는 거죠. 세 번째, 안전관리 계획은 관리사무소장이 3년마다 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네 번째, 안전관리 계획은 관리 여건상 필요한 경우 관리사무소장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서면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3년이 가기 전에 조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관리사무소장이 아니라 누구요? 입주자 대표회의가 되겠고요. 5번, 안전관리 계획은 사업 주체가 자치관리기구 등의 업무 인수인계시 반드시 필요한 인계 중에 하나죠. 그래서 틀린 질문은 4번이 되겠고요. 관리사무소장이 하는 게 아니라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 사항이죠. 첫 번째 여기죠. 의결 사항이라고.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안전관리 계획 및 안전 점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첫 번째 연탄가스 배출기. 연탄가스 배출기 지금 막 공동주택에는 없지요. 전기실, 기계실은 안전관리 계획 수립 대상에 포함되죠. 두 번째,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와 관리주체는 안전관리 계획 수립을 하고 이를 시행한다. 안전관리 수립을 누가 한다고요? 관리주체에 다 하는 거죠. 그래서 틀린 질문 되겠고요. 3번은 공동주택 안전관리 계획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 책임자에 의한 책임 점검 사항이 어떻게 된다? 포함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네 번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안전 점검 결과 건축물의 구조, 설비, 안전온도가 취약하여 위해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시장에게 보고하죠. 그 전에 먼저요. 입주자 대표에 먼저 보고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시장 군수구청장에 보고를 하지요. 그리고 시장 군수구청장은 매월 1회 점검을 하게 되죠. 다섯 번째,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시설물 안전관리 책임자로 선정된 자, 시장 군수구청 실시하는 방범 교육하고 안전 교육을 받아야 되죠. 자, 틀린 질문은 몇 번이에요? 틀린 질문은 2번이 되겠네요. 그죠? 누가 수립하죠? 관리 주체가 수립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3년마다 하는 게 기본이고요. 비용을 수반할 때는 3년이 가기 전에 대표 의결을 통해서 입주자들의 과반수를 받아서 조정할 수 있다라고 거지. 자, 4번. 마찬가지로 16층 이상입니다. 우리 아파트에 가면 16층 이상인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에 안전 점검 자격자가 아닌 자는 누구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도 나중에 현장 가시고, 여기서 합격하시고, 1차 합격하시고, 1차 합격하시고, 그 다음에 2차도 합격하시면, 나중에 현장 가시면, 보통 15층 이하의 아파트 가요. 어떨 때 16층 가게 되면, 이 업무를 할수 있습니다. 그때 교육 받으시면 돼요. 지금 3박 4일, 3박 4일 교육 받으면, 교육 이수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업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로서, 그죠? 안전 점검 교육을 이수한 자 중에서 관리사무소장 배치된 자 또는 직원인 자가 안전 점검 자격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관련 법령에 따라서 책임 기술자라서 당해 공동주택의 직원인 자. 그다음에 엔지니어 사업 진흥법에 따라서 엔지니어 사업 신고한 자.
안전진단 전문 기관, 유지관리업자라고 하고 있는데, 틀린 질문은 4번이, 3번이 되겠네, 3번. 그죠? 엔지니어는 하자진단 의뢰기관이죠. 하자진단기관에 해당 사항은 없어요. 자, 다섯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참 어려운 부분, 문제 중에 하나예요. 난이도가 있죠. 공주법상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시설물에 안전관리 진단 대상 시설이 있죠.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항목들이. 그 중에 순서대로. 그럼 전체적인 이야기를 다 알아야 되겠죠. 연간 최소 점검 횟수가 많은 것부터 나열해라. 야, 굉장히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예요. 많은 것 이거. 난이도가 있는 문제죠. 그죠? 그러려면 이제 모든 걸다 알아야 되죠. 위생 진단을 알아야 되고, 안전 진단을 알아야 되고, 우기 진단을 알아야 되는 거죠. 자, 보시죠. 그러면, 자, 위생 진단은 연 2회 해야 되고, 안전 진단은 분기에 한 번씩 해야 되고, 우기 진단은 연 1회 해야 돼요.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예요? 니은이네요? 그다음에 기역, 디귿. 이거죠. 이걸 다 아셔야 되죠. 그래도 풀수 있는 문제죠. 난이도가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 6번에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이다. 진단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연 2회, 뭐 여러 가지 나오죠. 이거는 이제 한 번에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죠. 자, 먼저 구분해 봅시다. 해빙기 진단, 우기 진단. 해빙기 진단이 언제예요? 2월달, 3월달에 하죠. 우기 진단은 비올때 하니까 6월달 전에 하죠. 6.25 때비 엄청 많이 왔다잖아요. 그죠? 6.25 때 하니까 6월달 하고요. 월동기 진단은 이제 언제? 겨울에 가기 전에. 9월달, 10월달 하죠. 구분되죠? 해빙기, 우기, 월동 진단. 그 다음에 이제 안전진단 빼고 나머지 위생진단. 이네 가지만 알면 나머지는 다 안전진단을 가시면 되죠. 자, 해빙기 진단은 뭐예요? 요세 가지 다 똑같죠? 석축, 옹벽, 담합. 석축, 옹벽, 법령. 그 다음에 교우비. 담합, 교우비. 월동 진단은 연탄가스 배출기, 주황집축식, 그 다음에 동파방지, 수목보온. 이건 이제 월동기죠. 요게 언제요? 1, 1, 1. 주기만 틀리죠? 주기만. 2, 3, 6, 9. 연 1회 시하고. 그 다음에 위생진단은 뭐예요? 위생진단. 저우어죠? 저우어? 위생진단 저우어. 저수시설, 우물, 어린이놀이 시설은 언제? 2회. 연 2회. 나머지는 분기에 한 번씩. 특히 이제 승강기는 예외로 승강기 법에 따라서 하는 거죠.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이 문제 나머지는 다풀수 있을 겁니다. 이 문제 풀수 있죠. 예, 풀수 있습니다. 자, 안는 거. 자, 7번 보겠습니다. 7번. 자, 안전관리 계획 및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첫 번째, 건물과 공중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건축물의 안전 점검과 재난 예방에 필요한 뭐를 예산을 매년 확보하라고 우리 법에 정해져 있죠. 사용 검사일로부터 30년이 경과한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반기마다 뭐 해야 돼요? 안전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몇 년? 30년. 기준이 30년이에요. 30년 경과하면 여러분이 이런 단지에 가면 해야 된다는 거죠. 진단을. 그 다음에 3번. 석축, 옹벽, 벽면 봤죠? 그죠? 해빙기. 우기에 있었어요. 연 1회죠. 2월, 3월, 우기 6월 나왔네요. 안전관리계획 수립되어야 된다. 맞네요. 세 가지. 세 가지는 어디예요? 해빙기하고 우기에 다 있었죠. 아까 보셨죠? 2월, 3월, 6월에 있었어요. 맞는 질문 같고요. 4번. 해당 공동주택의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시설물별로 안전관리 책임자를 지정해야 되죠. 그 다음에 5번. 변전실, 맨홀, 펌프실, 전기실, 기계실, 어린이노트 안전실에 대해서 연 3회가 아니라, 언제요? 매 분기별로 해야죠. 매 분기별로. 해야 되죠. 매 분기별로 해야 되죠. 그래서 틀린 질문은 몇 번이에요? 5번 되겠습니다. 5번. 자, 8번 보겠습니다. 8번. 마찬가지로 안전관리 방법 및 안전 정보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 자, 이제 교육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네요. 연 2회 받아야 되죠. 여러분들 그래서 나중에 현장 가시면 시설물 안전 교육 받아요.
분기별로 전반기, 하반기 4시간씩 받습니다. 현재는 지금, 전에 같은 오프라인 다 교육받았는데, 지금 온라인 교육받고 있는데, 오프라인 교육 지금 이제 다시 전환하려고 그러죠. 그때, 여러분 저또 만날 수 있어요. 거기서도 제가 교육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 또 만날 수 있어요. 자, 시설 안전관리 책임자는 연 2회마다, 시장군수 구청장 실시하는 횟수 매년 4시간 이상의 뭐를 교육을 받아야 된다. 두 번째, 시장군수 구청장은 방문 교육, 소방에 관한 안전 교육을 각각 관할 소장, 소방서장 위탁 실시해야 되죠. 실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틀린 질문 되겠네요. 실시하죠. 위탁 주죠. 위탁. 세 번째, 음유관리 대상 공동주택관리주체는 1년마다 뭐예요? 안전점검 실시하죠. 그 다음에 석축, 옹벽, 담장에는 연 2회, 우기 때 연, 옳은 것이네요. 옳은 것. 옳은 것. 지금 제가 착각하고 있네요. 이것도 틀린 질문. 옳은 것 찾는 거네요. 옳은 것. 8번. 네. 자, 그러면 놀이터는 위생진단은 연 2회 되고, 틀린 질문 어떤 거예요? 옳은 것이 어떤 거예요? 그쵸? 연 2회. 우기 진단도 연 1회죠. 연 1회. 틀린 게 어떤 거예요? 전기 반마다. 이거네요, 이거. 1번이 맞는 거네요, 1번이. 예, 1번이 맞습니다. 8번, 1번이 맞는 거예요. 제가 착각을 해요. 옳은 것인데, 지금. 네, 옳은 것인데. 1번이 맞아요. 1번이 실시해야 되고요. 위탁할 수 있고요. 반기마다 해야 되고, 연 1회. 석종률 연 1회죠. 2월. 뭐요? 이게 뭐, 우기는 6월달이고, 해빙기는 2, 3월달이고, 어린이놀이터 위생진단은 연 2회 해야 되죠. 저우워. 이해해야 되고, 1번이, 8번은 1번이 맞겠네요. 자, 9번 가겠습니다. 9번. 연 1회 이상, 매분기 연 1회 이상, 분기별로 해야 되는 것은 어떤 걸까요? 이거 아니죠? 소방시설 중 아닌 것, 요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매분기 해야 되는 거. 9번은 어떤 거야? 중앙집중식이네, 중앙집중식. 중앙집중식. 자, 석종변은 해빙기와 우기에 연일해야 되고요. 비상저수지선 위생진단에 속하면서 연이해. 소방시설 별도고요. 그 다음에 하수도는 우기진단 연일해야 되고, 월동은 연일해야 돼. 소방시설은 어디야? 소방시설 매분기별 해야 되죠. 매분기에 하는 거는 소방시설이라고 하죠. 1번은 석축, 옹벽은 해빙기 진단, 우기 진단 연일해야 되고, 비상저수지선 저우거죠. 저우거는 게 위생에 연이해야 되고요. 하수도는 위생 진단에, 우기 진단에 연일해. 중앙집중시는 월동에 연일해. 소방시설 3번이 되겠네요. 3번. 자, 10번 보겠습니다. 10번. 공주법상 안전관리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그죠? 다 똑같은 내용이죠, 지금. 해빙기 옳지 않은 것은 석축옹벽은 언제요? 어디? 해빙기는 2, 3월에 한번 맞죠? 시설물에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물은 중앙집중실도 있다. 그죠? 3번. 공동주택관리주체는 연 1회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15층 이하인 공동주택안전점검은 당의 사무소장이 배치 이수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4번, 시설물의 안전관리 책임자 시장군수구청장 실시하는 안전교육 받아야 된다. 방범위 안전교육 이수자는 연 2회 내에서 4시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틀린 질문이 뭐예요? 3번이네, 3번. 누가 해야 되죠? 반기마다 해야 되죠, 반기마다. 반기마다 해야 되죠. 자, 11번 보겠습니다. 11번 마찬가지로 연결이 오르지 않는 것, 해빙기니까 2, 3월 맞나요? 옳지 않은 것. 우기는 담아, 똑같죠? 석축옹벽 담아 3개. 우기는 연일에 6월달 거. 변전시 고압시설은 뭐예요? 이거는 분기에나요? 분기. 난방은 뭐예요? 중앙 월 9월에 위생 저우어죠. 연이에. 그러면 틀린 건 3번 되겠네요. 3번. 이게 눈에 딱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들. 눈에 딱 들어와서 보면 눈에 딱뭐 그냥 바로 찾죠. 뭐 이런 거 나오면 좋죠. 분기 한 번씩. 12번 가겠습니다. 똑같이 이런 내용이죠. 12번. 옳은 것이네, 옳은 것. 옳은 것. 해빙기 진단. 근데 해빙기 진단은 어때요? 2월달, 3월달 이래 하는 거죠? 뭐를? 교우비죠, 교우비. 교우비. 그다음에 2번은 소방 매뉴얼은 분기에 1회 점검. 3번은 안전진단 사항은 시장군수 고시한다. 시장군수가 아니죠. 도지사죠.
연탄은 어디요? 연탄은 연일회죠. 연탄은 안전진단은 하수도 포함된다. 안전진단은 저기 있죠. 우기에 있죠. 우기. 자,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거죠? 옳은 것은 1번이네. 1번. 자, 승강기는 월일회라고 돼 있죠. 월일회. 어디서 승강기 요게 별도의 지문이 여기에 끝에 있었죠. 승강기는 승강기법에 따라서 월일회야 되고요. 그다음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그다음에 연일회고요. 우기진단으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옳은 지문은 12번에 1번 되겠습니다. 눈에 들어오죠, 이제. 자, 13번 마찬가지입니다. 13번. 진단 대상 이제 해빙기하고 위생진단. 해빙기하고 위생진단 첫 번째하고 마지막 끝에 있는 거 동시에 하는 게 뭐예요? 우물이죠, 우물. 저우어, 교우비. 그죠? 자, 13번은 뭐예요? 3번이네, 3번. 우물이네, 우물. 야, 우물이 답이 나오네, 우물이. 아파트 우물 있나요? 아파트 우물 없는 것 같은데. 우물 없죠? 자, 14번 보겠습니다, 14번. 안전 관리 진단 기준 중 인양기 점검 횟수에 동일한 대상. 인양기 점검 횟수가 뭐예요? 인양기. 매분기 하는 건가요? 매분기? 매분기 하는 거죠. 그럼 점검에서 똑같은 게 뭐예요? 교량, 하수, 담장, 승강기, 도시시설. 도시가스 시설. 어떤 거예요? 5번이겠네. 5번. 그죠? 교우비는 아니고 담장도 아니고 승강기는 월일이 하는 거고 도시가스 시 매분기 한번 하는 거네요. 그럼 14번은 몇 번? 5번이 되겠네요. 교량은 해빙기의 연일에, 하수도는 우기의 연일에, 담장도 우기의 연일에, 승강기는 안전진단에서 월 일회 하는 거죠. 그 도시가스가 뭐예요? 분기에 한 번씩 하는 거네요. 자, 15번 마찬가지입니다. 점검 연결 횟수가 진단사항과 점검 횟수가 옳지 옳은 거네요. 옳은 것은 모두 고르시오. 옳은 것 어린어시 어린이 저우어죠. 저우어 연일회 이상, 변전인기 매분기, 노출 동파는 연일회 이상, 저수지 연일회. 어떤 거예요? 모두 고르시오라고 했어요. 15번은 몇 번? 기역, 니은, 리을. 맞나요? 어떤 거죠? 자, 보시죠. 어린이놀이 시설은 분기의 일회죠. 그리고 니은이 분기의 일회, 연일회, 저우니까 연2회. 그러면 니은가 되어 3번 되겠네. 3번. 3번. 분기일회시. 자, 15번은 니은가 디귿 되겠네요. 분기의 일회. 자, 16번 보겠습니다. 16번. 안전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석주공벽은 대상물은 해빙기의 2, 3월에 1회 맞죠? 그 다음에 시설물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시설 대상물은 중앙지부도 있다. 관리 주체는 반기마다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4번은 시설 안전관리 책임자는 시장군수구청장 실시하는 교육을 안전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교육 시간을 연 2회면서 4시간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틀린 거는 3번이 되겠네요. 반기마다 되는 반기마다. 자, 17번 보겠습니다. 17번. 17번. 안전관리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단지 안에 방범 각종 안전시 사고 예방을 위해서 단지 안에 경비 업무를 담당한 자에게 직접 교육을 실시한다. 틀린 거네요. 위탁이라 그랬죠. 위탁. 경찰서장이나 소방서장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게 틀린 것 같으네요. 2번은 공동주 관련 반기마다 뭘 한다? 안전점검 실시해야 되고요. 시장군수구청장 결과, 안전점검 결과, 구조의 설비,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가 우려가 있다고 한다 할 때는 직접 관리해야 되죠. 법에 따라서 관리해야 된다.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건축물의 공중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점검 재난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요. 지방자치단체장은 운영관리 대상의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은 자는 별도로, 그죠? 실시해야 되죠. 공동주택 아닌 데는 별도로 해야 됩니다. 이것도 나오는 지문 중에 하나예요. 공동주택에서는 별도로 할수 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은 위탁을 실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18번 보겠습니다.
자, 똑같은 내용입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그 결과에 대한 조치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은 관리 주체는 반기마다 안전점검 하는 게 맞죠? 자, 관리 주체는 안전점검 결과 건축물의 구조, 설비 안전도가 취약했을 때는 시장 군수구청장에 어때요? 보고하고 그 이용에 대한 보수를 할수 있죠. 3번. 시장 군수구청장은 우려가 있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공동주택 단지별 점검 책임자, 건물 카드 비치, 점검 일치, 관계 행정기관의 비상 연락 체계 구성 등의 조치를 해야 되죠. 자, 4번. 시장 군수구청장은 관리 주체로부터 안전도가 취약하기 위하여 우려가 있다고 보고받으면 매월 1회 이상 점검을 해야 되죠. 근데 여기 2회로 썼네요. 이게 틀렸겠네요. 자, 5번 16층 이상은 공동주택은 안전점검, 그죠? 누가 해야 돼요? 할수 있죠. 해당 교육 기술자가 할수 있습니다. 그 틀린 지문은 18번에 4번 되겠습니다. 4번. 자, 19번 보겠습니다. 19번. 안전점검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지문을 옳게 쓰시오. 관리 주체는 안전점검 결과 건축물의 구조 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가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시장 군수구청에 보고해야 되죠. 그 내용이 어떤 거냐라고 질문 던진 거죠. 취약의 정도, 발생 가능한 유해 내용, 조치할 사항. 또첫 번째 뭐예요? 첫 번째 19번에 첫 번째가 뭐예요? 점검 대상의 구조 설비겠죠. 그죠? 이 점검 대상의 구조 설비, 취약의 정도, 발생 가능한 위치의 위해의 내용, 조치할 사항들에 대해서 뭐 해야 된다? 보고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20번 보겠습니다. 자, 똑같이 공동주택의 방범 교육 및 안전 교육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의무 교육이 연 2회 실시하죠. 매일 4시간씩 합니다. 이수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에 따라서 실무 교육 받은 자는 이산호수로 본다. 그런 이야기고요.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 대상자는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내용은 소방 연소 화재에 관한 내용이다. 4번. 시설물의 안전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실시 10일 전에 일시, 장소, 기간, 내용 대상자에게 공지를 해줘야 되죠. 다섯 번째. 경비 업무, 방문하게 하여 경비에 종사한 자는 책임자로서 선정되는 교육 받아야 되죠. 틀린 점이 여기네요. 시설물 안전관리 책임자가 얘기하죠. 3번의 20번의 3번은 시설물 안전관리 책임자죠. 소방은 별도로 요위에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20번, 3번이 틀린 질문 되겠습니다. 21번 가볼게요. 자, 놀이시설입니다. 놀이시설. 놀이시설에 관한 이야기에 대해서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린 놀이시설 안전관리 법령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안전 1번 첫 번째 1번 안전점검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육안 또는 점검 기능 등에 의하여 검사하여 어린이시설의 위험요소를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최초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 인도받을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30일 이내에 보험을 가입해야 되죠. 관리주체는 월 안전점검을 1회 해야 되고요. 설치자는 설치한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주체에 인도하기 전에 점검기관으로부터 뭐를 받아야 돼요? 설치검사기관을 받아야 되죠. 설치자는 불합격됐을 때는 이용하지 하면 안 되죠. 그래서 틀린 지문은 30일이죠. 그래서 2번이 틀렸겠네요. 22번 보겠습니다. 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로 1번 관리 주체는 설치 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 규정에 따른 시설 기준 및 기술 기준에 적합하고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검사 기관으로부터 2년마다 정기 무슨 시설을 정기 시설 검사를 받아야 되죠. 뭐를 정기 시설 검사는 2년마다 받아야 돼요. 또 2번 관리 주체는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기능 및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뭐야 안전 점검을 실시해야 되고요. 3번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또는 진단 결과 안전점검 실시 대장 안전 진단 실시 대장을 작성한 기간부터
3년간 보관해야 되죠. 3년간. 안전교육 주기는 2년에 1회 이상을 하고, 4시간씩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다섯 번째, 안전점검 기간은 안전검사 기간으로 지정받은 후, 설치검사, 전기시설검사, 안전진단 중 어느 하나의 업무를 최초로 시작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뭐 해야 된다? 보험 가입해야 되죠. 그래서 틀린 질문은 4번. 네, 2년에 1회죠. 2년에 1회 받는 거예요. 어떻게 2년에 1회만큼 4시간 받아야 됩니다. 보통 보면 어린이날은 뭐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이제 선임을 많이 하죠. 우리 소장님들은 선임할 수가 없어요. 네, 우리는 겸임이 안 됩니다. 관리사무소 소장님들은 예외 규정 있지만 기본적으로 겸임이 안 된다라고 하시고 제가 아는 소장님이 최근에 지난달이죠. 자격을 뭐라 하지? 자격 상실한 소장님이 생겼어요. 네, 이중 취업으로 인해서. 그냥 그거는 이중 취업이 뭐 소장님 실수도 있었지만 이중 취업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참작이 안 됐어요. 그래서 자격 취소가 된 안타까운 사실이 우리 근처에 최근에 지난달에 생겼습니다. 이런 거죠. 이중 취업 하면 안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소장님들은 겸임 안 됩니다. 자, 23번 볼게요. 어린이놀이 시설 안전관리 법령상 안전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2년에 1회 이상 전기시설 검사. 이것도 주관식 나올 수 있어요. 전기시설 검사는 어떻게 2년에 한 번씩 받아야 되고요. 노후 변형 상태에 따라서 안전점검을 월 1회 이상 해야 됩니다. 그리고 3개월 안에 뭐예요? 3개월 안에 교육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련 업무를 교육받아야 되고요. 안전 중에 2년에 1회 이상 4시간 교육받아야 되고요. 보험은 어떻게? 3개월이어서. 그래서 23번은 5번이 틀렸네요. 관리처 어린이놀이 인도 날로부터 보험은 3개월 이내에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나머지는 전체적인 이야기니까 여러 개 살펴보시고. 자, 24번 보겠습니다. 사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고. 옳지 않은 것은 중대한 사고란 사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일주일 이상의 입원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은 사람 3%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라고 했는데 자, 두 번째 관리주체는 자료를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되고요. 관리주체가 정해진 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기 어렵다는 경우에는 20일 범위 내에서 본다. 기한을 연장해 줄수 있고요. 2도 이상의 화상을 입은 경우에는 중대 사고에 포함한다. 몇 도? 2도 이상이에요. 2도 이상. 자, 중대 사고 발생할 때는 통보자가 통보하지 않은 때는 뭐 한다? 과태료.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받죠. 틀린 질문은 뭐예요? 틀린 질문 1번이죠. 3%가 아니라 몇 퍼센트? 신체 표면에 5% 되겠죠. 5%. 그리고 48시간 이상의 입원을 얘기하는 거죠. 자, 1번이 틀린 거예요. 자, 25번 가겠습니다. 자, 과태료 규정 500만 원. 자, 보고하는 사람 아까 500만 원 얘기했어요. 옳지 않는 것은 5번이죠. 5번. 설치 검사 또는 전기 시설 검사를 받지 않은 자는 설치한 자는 전기 시설 불합격한 자는 얼마예요? 1,000만 원.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고 나머지는 5,500만 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굉장히 비싸죠. 설치 검사, 우리 전기 시설 검사하죠. 네, 해야 됩니다. 자, 26번 보겠습니다. 안전주기 뭐세요? 월몇 회? 월 1회, 2회, 분기, 6월, 연 1회. 월 1회죠. 26번은 1번 되겠죠. 자, 27번. 중대사고가 아닌 것. 자, 7일 48시간 맞아요? 한해 사고 2명? 2도 이상 맞죠? 변적이 5% 맞네요? 어떤 거? 골절상 어떤 게안 맞아요? 27번은 하나의 사고가 3명이죠, 3명. 3명 이상 경우에 중대사고로 보죠. 다시 한번, 7일에 48시간, 2도에 5%의 골절상. 그래서 하나의 사고에는 몇 명? 3명 이상의 부상을 당하죠. 특히 이제 어린이 미끄럼터로 해서 아이들이 이제 서 있어요. 그럼 위에서 내려오다가 서 있는 애들 부딪혀가지고 같이 부상당하는 경우가 아파트에 많아요. 그래서 3명 이상입니다. 3명 이상.
자, 28번 볼게요. 28번 주관식 마지막 문제 같아요. 보험 가입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은? 자, 보험의 종류는 배상, 책임 포함돼야 되죠. 관리 주체는 30일 안에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안전점검 기간, 지정받은 후 설치 검사 최초 시작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가입해야 된다. 4번. 관리 주체 및 안전검사는 어린 놀이시설 사고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되고요. 안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그래서 틀린 거는 4번, 5번, 500만 원이죠, 5번. 500만 원에 처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들 반드시 현장 가시면 보험 가입 들어가라고 의무사항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걸 확인해요. 관할 기관에서 언제 가입했는지 다 확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 들을 수가 없고요. 업체들이, 보험 업체들이 찾아와서 소장님이 안 들었냐고 물어봅니다. 그거 다 들으셔야 돼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런 것들은 다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들어달라 요청합니다. 자, 318페이지 주관식 보겠습니다. 주관식. 318페이지 주관식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 주관식 풀어보겠습니다. 안전점검에 관한 규정이다. 괄호 안에 순서대로 쓰시오라고 했어요. 다만, 보겠습니다. 다만, 몇층 이상의 공동주택 및 사용연수 세대 안전등급 충수를 고려하여 몇층 이하에 하는 경우는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죠. 뭐예요? 아까 문제상을 봤어요. 16층, 15층이죠. 16층, 15층.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및 사용연수. 16층은 바로 뭐 해야 돼? 안전점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15층인 경우에는 뭐요? 사용연수, 세대수, 등급 충수에 따라서 할수 있다. 안전점검을. 그래서 구분하죠. 15층이냐, 16층에 따라 구분합니다. 여러분 15층에 가니까 15층에 와서 이제 등급 받게 되면 뭐야? 안전점검을 해야 되죠. 반기별로. 자, 2번 보겠습니다. 진단 대상 시설물에 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야, 이거 참 굉장히 분기별로 하는 건데요. 이거 쓰라고 합니다. 자, 변전실, 고압가스 시설, 도시가스 시설, 액화 석유가스 시설, 소방시설, 맨홀, 정화조의 뚜껑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유류 저장 시설, 펌프 시설, 승강기, 인양기, 전기실, 기계실, 어린이 시설의 안전시설을 뭐 한다? 분기별로 한 번씩 한다. 그래서 들어가려면 승강기고, 승강기는 매월 일 한다. 라고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3번. 점검에 관한 설명이다. 용어를 쓰시오. 관리 주체는 안전점검 결과, 건물의 구조, 설비의 안전도가 매우 낮아, 재해 및 재난 등에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누구에게 그 사실을 입주자 대표에게 통보하고, 그죠? 대통령령을 전한 바에 따라서 누구에게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그 사실을 보고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 매월 관리를 해야 되죠. 네, 이게 안전점검입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4번. 자, 카드죠. 안전점검 결과 조치사항이다.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쓰세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안전점검 결과 건축물의 구조 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일을 매월 점검하죠. 어떤 것들은 하느냐? 네 가지가 있죠. 네 가지. 첫 번째 뭐예요? 책임자를 지정해야 되죠. 그 다음에 관리 카드를 비치하고요. 점검 일지를 작성해야 되죠. 그리고 비상 연락망을 해야 됩니다. 이네 가지. 다시 한번. 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 카드를 비치하고, 점검 일지를 작성한 다음에 비상 연락처를 구성해야 되죠. 보시죠.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어린이 시설 설치 검사에 대해 가는 내용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숫자로 쓰시오. 관리 주체는 설치 검사를 받은 어린이 시설의 시설 기준 및 기술 기준의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안전기관으로부터 몇 년에 1회 이상 정기 시설 검사를 받아야 돼요. 2년에 1회 이상의 뭐에 정기 시설 검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관리 주체는 안전점검, 안전진단을 한 결과에 대해서 안전점검 실시 대장,
안전진단 실시 대장을 기록한 후몇 년간 보관해야 돼요? 3년간 보관해야 되죠. 3년간. 3년간 보관해야 됩니다. 자, 7번 보겠습니다. 중대사고에 대한 개념이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물어보고 있어요. 아까 했죠? 하나 사고에는 몇 명이 있어야 된다고요? 3명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사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48시간. 그리고 몇도 이상? 2도 이상. 그리고 표면적은 5%. 기억나나요? 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 중대사고에 대한 구분점이, 기준점입니다. 하나의 사고는, 3명, 7일 48시간, 3도 이상, 5% 이상의 신체가 있어야죠. 네,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인가요? 8번이네. 마지막 문제겠네요. 마지막 문제 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우리 시설의 안전관리법의 용어 정의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쓰시오. 자, 어린이놀이 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어린이놀이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유관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해서 점검하는 것을 뭐하라 한다? 안전점검이라 하죠. 그 다음에 안전검사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경우 안전검사기관이 어린이놀이 시설에 대하여 조사, 측정, 안전성 평가 등을 위하여 해당 어린이놀이 시설의 물리적인 것, 기능적인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수리 개선하는 행위를 뭐라 한다? 안전 진단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용어가 나오면 여러분께서 안전 점검, 안전 진단 이렇게 정확하게 용어를 쓰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그동안 교육받으시고 학습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